제가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중국 소비주가 서서히 회복할 시점이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서서히 회복할 시점이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오늘 새로운 종목을 한 종목을 저 들고 왔는데요. 자, 그 종목을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종목은요. 먼저 매매가 볼까요? 매수가는 78,200원입니다. 78,200원 호텔신라가 되겠어요. 호텔신라. 자, 호텔신라 이 종목을 먼저 한번 기술적인 포인트로 한번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한번 월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을 보면은 지금 그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대략 한 3월 달부터 한다면 이 종목이 기간 조정을 계속 지금 7개월 정도 기간 조정했죠. 근데 거기서 기간 조정하면서 그 중요한 이평선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기서 녹색선인데 녹색선 제가 좀 진하게 한번 칠해봤어요. 진하게 칠해봤는데 그 녹색선이 그 뭐냐면 경기선으로서 월간 120개월 선입니다. 120개월 선. 그러면 120개월이라는 것은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이 1년이니까 그러면 120개월은 10년인데 자 10년 그 라인에서 계속 그 7개월 동안 그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매물수화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한 요 정도로 이 호텔신라에 12,000원 정도까지 계속 왔거든요. 이제 그럼 호텔신라가 그동안에 7개월 동안 뭐 저 그냥 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회사만의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그 영업의 활로를 뚫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지금 월간 그래프에 그대로 녹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7월 달에 거기서 이제 멈칫했고 거기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윗꼬리형 도지를 만들었어요. 도지를 만들고 나서 이제 이번 달 9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 그래서 월간에서 상승 전환 신호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거기 주봉에서도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주봉의 20주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20주선 파란색 선이죠. 파란색 선. 그 주봉의 20주선은 일봉에서는 121선인데 그 주봉 20주선 이렇게 돌아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월봉에서도 7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바닥다지 하고 나서 즉 월봉 10년 그 지지선에서 바닥 채고 나서 이제 주봉에서도 그 이제 경기 추세선인 20주선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한번 일봉으로 한번 보신 다음에 일봉 같은 경우도 지금 쓰리 바닥의 형태를 나오고 있군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자, 그걸 그어 보면은 여기서 외바닥. 자, 그리고 여기서 쌍바닥. 자, 그리고 쌍바닥이 7월 달에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이제 쓰리 바닥이 됐는데 그러면 쓰리 바닥이 왜 됐는가 그 부분을 제가 칠판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저도 저희가 우리 매일 경제가 충무로가 있어요. 충무로가 있는데 충무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명동은 뭐 제 앞마당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명동을 항상 저는 왔다 갔다 하죠. 명동을 왜 갈까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동을 한 바퀴 순회를 해야 뭐 중국인들이 왔나 안 왔나 한번 동향 살펴보고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무로의 그 오피스텔도 점검을 합니다. 왜 점검할까요? 중국인들이 왔나 안 왔나 그 점검을 하죠. 근데 요새 보니까 약간 중국인들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지금 전혀 안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보이는데 중국인들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충무로 같은 경우도 제가 호텔도 객실을 전화합니다. 전화해가지고 혹시 방이 비었나 안 비었나. 근데 보니까 올해 7월 달부터는 약간 방이 꽉 찼다. 토요일 날 전화해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점검을 해보죠. 그렇다면 당연히 호텔신라도 뭔가 좋아질 조짐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호텔신라도. 왜? 저기 충무로에서 여기 호텔신라까지 가면은 그 뭐죠 택시로 한 10분이면 갑니다. 그 인근인데 그래서 지금 충무로의 객실이 주말에 가끔씩 만실이 된다. 그러면 호텔신라도 그런 약간은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리포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이제 우리나라 호텔신라 이런 면세점 와가지고 간간이 이제 물건을 도매를 해서 우리 간다.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가 이제는 그 월봉에서 120개월 선 이평선에서 7개월 동안 바닥다지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중국 소비 부분이 서서히 그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징후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눈에 띄게 그 이제 실적이 막 그 흑자로 해가지고 눈에 실적 팍팍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은 뭐 아시다시피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주가는 월봉에서 120개월에서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네, 한번 제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텔신라. 자, 대표적인 우리가 뭐 여기 그 매일경제 본사 옆에도 있죠? 신라 호텔? 그렇죠. 있죠. 가보셨나요? 우리 박부준 매니저. 거기는 제가 한번 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가서 예. 가셔서 네. 망고 빙수 한번 드셔 보세요. 네, 네 맛있습니다. 겨울에는 또 벌꿀 빙수. 아, 그런가요? 아, 네. 자, 우리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처음에 네. 그 해외 관광객이 또 이제 안 오고 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 워낙 이제 면세점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의 직격탄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호텔 관련주들이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는 게 네. 바로 국내 여행 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제주 그 추석 연휴 때도 제주도에 네. 호텔이 거의 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만석인데 이런 부분에 어떤 국내 쪽의 매출 네. 증가 네. 이런 쪽은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모처럼 저희 아내한테 네. 아, 남편이 돈 잘 벌고 있구나. 아, 그래서 네. 생색을 내려고 네. 호텔 객실을 신라 호텔 예약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객실이 없어요. 시그니엘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시그니엘도 거기도 그렇죠. 네. 호텔 신라를 했는데 밖에 없어 네. 시그니엘 했습니다. 롯데 호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걸 보고서 야, 호텔 신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안 오는 대신에 국내 사람들이 네. 가는구나. 네. 또 그 호텔 신라가 또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본다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추석 때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럼 어디를 갈까요? 돈인 사람들은 호텔 신라. 호캉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고향을 안 가니까 네. 그냥 가족끼리 이제 휴가 겸해서 호텔 신라 가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나요? 한번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전문가들은 네. 코로나가 해결되려면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제시를 하던데 혹시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은 코로나가 언제쯤 해결 국면에 접어들 거라고 지켜보시나요? 네, 그렇죠. 호텔 신라고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죠. 네, 네 그렇죠.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지켜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이 문제를 보면은 빌 게이츠의 말씀을 인용을 해볼게요. 네. 그분이 어찌 보면 코로나를 가장 먼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 말씀을 했던 분이고 네. 또 나름대로 정보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말씀에 따른다면은 그 2021년 후반기 정도는 그쵸. 완전히 잡힐 것이다. 그런 그쵸. 생각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1년 남짓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남은 건데 그렇죠. 물론 사실 이제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긴 하지만 네네. 제 생각에는 약간 이제 호텔업 쪽은 코로나에 특히나 취약한 업종 중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좀 빨리 오늘 좀 매수하신 게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도 시청자 입장에서 들어요. 그쵸. 어떻게 그쵸. 지켜보시나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충무로 있기 때문에 간간이 그 충무로에 있는 유명 호텔을 객실을 전화합니다. 기습적으로.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동도 자주 가보거든요. 아, 진짠가요? 아, 진짜요? 네. 아, 저도 직접 객실을 또 머물렀죠. 아, 네. 머물렀는데, 머물러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네. 아, 사람들이 왜 공포를 가질까? 이럴 때 남들이 안 갈 때 저기 호텔 객실을 고급 호텔 들어가면 가격이 싸거든요. 한 30% 다운이 돼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는 가끔씩은 객실이 이제 주말에 객실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막연하게 공포를 갖는 것보다는 네. 이제는 싸니까 들어오겠다 혹은 너무나 코로나를 공포 가졌다. 그리고 요새 호텔 같은 경우도 방역 시설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심리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 이제 중국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 그분께서 이제 우리나라에 하반기 온다면 이런 부분이 또 부각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호텔신라의 목표가는요. 1차적으로 그 8만 5천 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매는 7만 3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